자, 거북선. 자, 두 팩을 주문했습니다. 이만큼 쿠팡에서 36,000원. 배송비는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되고요. 자, 삶기 전에, 찌기 전에 흐르는 물로 한번 싹 씻어주고. 자, 그리고 여기는 대말. 사카쪽이라고도 불리죠? 대말. 대말은 한 팩만 구매를 했습니다. 대말은 한 팩만 구매를 했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구매한 배말과 거북선. 네. 거북선은 두 봉. 그리고 배말은 한 봉. 지금 요건 찌고 이건 삶았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배말 지금 한 주먹 좀 놔두겠는데, 이거는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볼까 합니다. 네. 자, 지금 라이브랑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자, 첫 잔, 쏴쏴. 자, 거북선부터. 이거 삶아낸 거를, 아, 이게 왜 거북선이라고 하냐면, 이 생긴 모양이, 이 거북이 손처럼 생겨가지고, 예. 이 모양 자체가 이제 거북이 손처럼 생겨가지고, 요래가지고 이제 거북선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제 껍질을 딱 돌려 까가지고, 예. 내용물을 딱 이렇게 빼가지고, 예. 맛이 어떤 거랑 좀 비슷하냐면, 오징어, 문어, 그리고 홍합 그런 느낌도 살짝 나요. 아, 오우, 염불 떨어진다. 야, 그래도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젓가락으로 할까요? 네. 야. 이제 마이 스타일. 아우. 안에도 뭐가 살이 있네. 오, 여기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그 홍합 같은 맛이 나요. 식감은 약간 좀 그, 연초동물, 오징어, 이런 거좀 삶은 느낌? 아. 근데 막 삶은 오징어 말고 살짝 오징어를 살짝 좀 많이 삶았을 때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오우, 야, 얘는, 얘는 좀 반짝 잘 올라왔네. 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 먹이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얘가 유독 우뚝 솟았는데, 아, 이렇게 좀 살짝 흔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어허. 자, 요 거북선 4개에서 먹어봅시다. 4개. 자, 이렇게 잡고, 오, 잠깐 떨어진다. 올려서 위로. 아, 다섯 개구나. 오, 다섯 개 깠어요 지금. 자, 다섯 개 깠습니다. 자, 쏴쏴. 아, 요거 제 맛으로 적당히 두개 정도씩 갖고 소주 한잔 드시면 딱 맞겠네요. 야, 좋네. 자, 요번에는 배말인데, 지금 배말은 한번 씻어서 삶았는데, 이게 다 분해가 됐어요. 야, 참, 이게, 얘랑 다르게 얘는 먹기 되게 편하네. 이거 삶았거든요? 살이 다 떨어져 나왔어요. 얘올때 보니까 급냉을 시켜서 온것 같거든요? 급냉을 시켜서 온것 같은데, 이건 또 거북선과 다르게 또 바로 살이 더 빠져버리네요. 예. 살짝 씹는 식감은 조그만 전복 플러스 작은 소라 느낌인데? 조그만 소라.
조그만 소라. 수아사. 야, 이건 너무 먹기 편한데 좀 작다, 이것도. 자,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니, 너는 왜 혼자 처먹냐, 또? 너 각시 안 주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치킨 파닭에다가 콜라 시켰습니다. 네. 잡사님, UFC 좋아하시나요? UFC 굉장히 좋아했죠. 예전에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UFC보다는 KFC를 더 좋아합니다. 네. 뭔 개소리야! 아, 근데 이거 소주 한 잔으로 진짜 좋겠다. 아. 자, 요거 구매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굉장히 라이브 중에 구매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더보기란에 제가 구매 링크, 저기, 쿠팡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구매 링크를 한번 남겨드릴게요. 자, 사서. 거북손 안에 먹으면 안 돼요. 아까 그 거북손 그 안에 보면 더 먹을 수 있다고 말한 양반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저는 겉에만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어쩐지 씹는데 약간 뭐 뻘 씹는 것처럼 아니면 턱뻘이나 뭐 목욕탕 수채구멍에 뭉쳐진 그 머리카락 씹는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좀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에 더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뺏어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정보를 주셨습니다. 요 거북손 면역력이 좋거나 이제 탈이 잘 안 나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요 안 부분, 이 까만색이 있는 요 부분은 드시면 탈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실 때 요거를 떼고 이 안에 부분 떼고 요렇게 좀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와, 근데 기름소금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와. 지니어스 웅님께서 술 사라지는 매직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맡겨놓으신 술 삼아. 예. 네, 맡겨놓으신 술이 사라지는 맛을 지금, 맡겨놓으신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에요. 예, 네, 맡겨. 아, 기막히. 이번엔 배말이랑, 네. 쏴자. 근데 저거 기별이 안 갈 것 같아요. 하나 먹으면 조금에서. 아, 그니까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 개. 김영수님께서 잡사님의 최고 술안주는 무엇인가요? 잡사가 추천한 최고의 술안주는, 반가움, 일 것 같습니다. 반가움.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라든지, 예. 네. 아니, 진짜 뭐, 보고 싶었다가 못 봐가지고 진짜 엄청 오랜만에 만난, 네. 그런 사람들과 먹는 술. 그런 안주가 굳이 뭐 다른 거 필요가 있을까요? 그 반가움이야말로 최고의 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거 좀 멋있었다, 멘트. 이거 편집해서 넣어야지. 뭔 개소리야! 배말은 먹기 너무 편하다. 넷, 네, 다섯. 자, 다섯 개 하고 일단 다섯 마리를, 네, 기름소금 위에 살짝 더 올려놓고. 지금 보였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인데 물이, 예. 아, 잠깐만, 이걸 굳이 이렇게 다 깔 필요가 없이요. 생각해보니까 아, 이렇게 까면 되는데. 아니, 이걸 잡고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까면 되는 건데. 와, 개고생했네 진짜. 아, 이 모질이 진짜. 야, 나 IQ 테스트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100 안 될 것 같은데. 예. 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기름소금에 담글 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잡고 이렇게 다 떠서 먹어야 되겠네. 네. 쏴사. 아, 잠시만, 우리 도기님께서 숟가락. 아, 그치! 숟가락에 먹으면 되지! 저 진짜 IQ 100 안 되나봐요.
숟가락에 먹으면 되는데. 와, 우리 조기님. 아, 도기님, 진짜 엄청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분 IQ 100 넘으세요. 와, 숟가락에 갖고 올려 먹으면 되는데. 아, 제가 그걸 몰랐네. 어우. 아, 이제 잘 까네. 아. 이렇게 까먹으면 됐었는데, 아. 대신 이제 물이 좀 많이 튑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위에 까만 부분은 좀 버려야 되고, 예. 쫙 빼서, 예. 야, 이것도 요령이라고, 눈에 먹는 것도. 아. 이것도 먹는 것도, 이것도 요령이라고, 눈에. 자, 좌사. 아유. 딱 이렇게 잡아서 찢듯이 딱. 이 안에는 배탈 날 수 있으니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아유, 대말.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잘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찌는다고 나름 씻었는데, 살짝, 모래 같은 게 가끔 하나씩 씹히는 게 있어요. 야, 이 깊은 풍미의 느낌은 이 거북선도 좋고, 단순히 씹는 질감으로는 이 배말이 좀 좋고요. 둘 다 좀 근데 좀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네. 쏴쏴. 소화사. 아. 분량은 좀 아쉬워서, 배말 한 주먹 따로 빼놓은 거. 요거 된장국이나 아니면은, 우리 라면에 넣어 드셔도 맛있다고 하거든요. 배말 라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말 한 주먹 따로 빼놓은 거. 그래, 해장 라면으로, 예. 어우, 국물이 좀 시원해지네.
어우, 조개 육수처럼 싹 이게 좀 우러져 나오네요. 아. 와, 아, 뭉쳐있던 게 확 뭐 내려간 느낌이네. 시원하게, 아우. 거북선, 배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Bye-bye.